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오늘도 일단 파충류들이 이것저것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수입이 들어온 이제 대표적인 메인 아이템, 바로 밀키프로그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아마존 밀키프로그 누구냐? 이제 아마존에 서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개구리 종류 중 하나인데요.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대표적인 개구리 중 하나예요. 그동안은 이제 번식이 그렇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이제 유통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알려진 바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좀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도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개구리인데요. 생김새가 가장 귀엽게 생긴 개구리 종류 중 하나예요. 자, 일단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 젖소같이 생긴 이런 막 검은색과 하얀색이 콜라보, 이제 제브라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색깔이 워낙에 좀 독특한 개구리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이 보호색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데요. 이 아마존 밀크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워낙 좀 독특한 색깔이에요. 과연 이 야생에서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이제 색깔이 되게 독특한 친구인데요. 노란색. 이제 색깔이 독특한 친구인데 애완용으로다가 워낙 인기 많은 친구고요. 현재는 유럽에서 번식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종류 중 하나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아직까지는 다소 높은 편이에요. 마리당 한 12만 원 정도에 유통이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일단 매물만 있으면 바로바로 분양이 될 정도로 다 인기가 많은 그런 종류거든요. 쟤는 왜 입을 벌리고 있어, 쟤는? 아, 귀뚜라미 먹었구나. 얘들은 먹성도 좋고 생명력도 강한데 이 친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얘네들은 온도가 그렇게 높은 온도를 선호한 종이 아니에요. 한 23에서 27도 정도 그 사이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팟 같은 경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켜줘야 된다 하면은 나이트 글로 같이 색깔이 좀 어두운 제품을 해주신 게 좋고 사육장은 약간 높은 게 좋아요. 얘네들이 너무 낮은 사육장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 트리프로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육장의 높이가 최소 3cm 이상은 돼야 되고요. 얘네가 자라면 나름 덩치가 있어야 한이 정도는 자라요. 근데도 막 너무 좁은 사육장에서 키우면은 물론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육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신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에 사는 개구리예요. 항상 이제 물그릇을 꼭 배치를 해주셔야지 애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의 습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체내에 어느 정도 수분을 보유하고 있긴 해도요. 항상 그 물그릇이 있어야지 애들이 스스로 이제 수분을 알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장 전체 면적의 한 30%나 40%는 큰 물그릇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트리프록이라고 했죠. 항상 벽을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목 같은 걸 많이 설치해 주신 게 좋아요. 유목이 없으면 애들이 항상 바닥에만 있는데 바닥에서 똥을 싸고 바닥에만 붙어 있으면은 레드레깅이 항아리 곰팡이병이니 그런 피부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애들이 나무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피카츄 같은 피규어 꼭 필수예요. 이런 거 무조건 해주셔야지 사육장이 귀여움이 훨씬 더 극에 달하거든요. 피카츄 얼마예요? 닥쳐. 자,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얘네들은 대부분 귀뚜라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주실 수 있다면 초파리 같이 이제 날벌레를 주셔도 좋긴 한데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애들의 얼굴 크기보다 작은 귀뚜라미들을 풀어주시면은 개체들이 배고플 때마다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몸을 날려가지고 잡아먹는데 그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아, 그리고 일단은 얘네 생김새 자체가 워낙에 이뻐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얘네를 안 키울 수가 없게 생겼어요. 여성분들한테 인기 너무 많았어요.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자, 귀엽게 생겼죠? 만지지 마라, 뒤진다. 아, 미안해, 혜리나.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사육장 내에 20마리 정도가 있는데 아직은 되게 어린 애기들이에요. 보면은 어우, 얘 살찐 거 봐. 뒤죽뒤죽 살쪘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애들이 사방팔방 여기저기 사후내구술처럼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얘네는 한 달이면 분양이 다될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데려온 그런 메인 상품 같은 그런 개구리예요. 애들마다 패턴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무늬가 어느 정도 검은색이 짙은 아이들, 좀 연한 아이들 다양하고요. 무늬에서도 막 여러 가지 패턴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친구를 고르시는 것도 뭐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요.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바닥지 같은 경우는 에코어스나 뭐 파충류용 매트 뭐 다양한 제품들을 쓰셔도 되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이런 에코어스를 깔아주시는 게 좋고 사육장에다가 물그릇을 좀 많이 배치해주시고 유목을 깔아주고 내부 습도는 한 80에서 90% 정도로 해주신 게 좋은데 100%까지 막 진짜 최대 습도로 높여주시면은 애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습도는 높게 해주되 너무 높진 않게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 그 정도로 맞춰주시고 온도는 23에서 27도 그 정도 조건만 맞춰주시면은 웬만큼 어렵지 않은 이상, 웬만한 환경이 아닌 이상 다 키우실 수 있고요. 칼슘제는 비타민 D3가 포함이 된 제품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요. 그 D3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긴 했는데, 실제로는 D3가 포함된 제품을 주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가 않네요.
번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베이모스님이 도전을 하셔가지고 한 차례 산란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얘네 사육 번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 친구들을 번식을 통해가지고 국내에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뭐 좀 알리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금전적으로 다 이득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키우시면 좋은 그런 사육이 될 것 같아요. 사육장이 생각보다 멋있어요. 제가 이러고 키우거든요. 자, 이렇게 엑소테라 사육장에다 안에다 깔끔하게 꾸며놨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게 간단하게 꾸몄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테리어로 다 너무 좋게 잘 이쁘게 꾸몄어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무튼 이번에 밀키프록 들어오긴 했는데 많이는 안 들어왔으니까 서둘러서 데려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뱀들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닌데 빨리 서둘러서 데려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빨리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거 뭐냐 구로였나 신도림으로 다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은데 이제 길게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 크레스 게코들도 진짜 많이 왔어. 진짜 미친 정말 초고퀄리티들 많이 왔으니까 서둘러서 내려가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